겨울에 반팔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오 마이 갓. 요, what's up? What's up? 눈 많이 봤네. 어제 라면 먹었나 봐. 아니, 과음했어. 별일 없었어? 바쁘네. 별일 있었다며. 뭐 들었는데.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어느 한 사무실에서 사건이 발생해서 너를 부르게 됐어. 말해봐. 때는 2021년 어느 한 사무실에서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해서 직원들이 반팔을 입는 일이 일어나. 겨울에? 반팔을? 한 겨울 어느 한 사무실을 반팔을 입게 만들었던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사건. 2021년 겨울 밖은 무려 영하 10도였어. 직원 A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어. 근데 사무실이 너무 추운 거야. 사람들이 추우면 어떻게 하겠어? 추우면 난방기를 틀겠지? 그치, 난방기를 틀었겠지. 근데 너무 추운 나머지 난방기 설정 온도를 막 올린 거야. 무려 26도까지. 26도까지?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들은 패딩을 입고 담요를 덮고 있었어. 근데 26도까지 올렸잖아. 어떻겠어? 답답하겠지? 맞아. 답답하고 나서 하나둘씩 겉옷을 벗기 시작했어. 답답해. 패딩을 벗고 담요를 벗고 심지어 반팔을 입은 사람도 있었어. 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런데 옆 부서 사람이 볼 일이 있어서 A씨의 사무실로 왔는데 그 직원도 진짜 답답해 보였겠다. 그 직원도 답답해서 겉옷을 벗으면서 한마디를 하기 시작했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 20도인 거 몰라요? 옆 부서 직원이 화가 많이 났나 보네. 그치. 그 뒤에 옆 부서 직원이 또 한마디 했어. 근데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를 1도만 낮게 설정해도 에너지 소비량이 7%나 절감되는 거 몰라요? 그러자 직원들이 막 민망해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생각해도 진짜 민망하다. 나 같으면 벌써 주저앉아서 울었어. 그리고 옆 부서 직원이 한 명씩 붙잡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뭐라고? 한 실장님, 온수 온도로 난방을 조절하려면 55도 이상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팀장님, 10평대의 작은 공간이라면 온도를 최대한 높여 가동을 한 뒤 점점 낮추고, 편차장님, 가습기를 함께 틀어주면 공기순환이 빨라져 더욱 쾌적해지고, 마지막으로 권대리님, 단열 성능이 좋을 시 보일러를 끄지 않고 외출 모드나 실내 온도를 약하게 해야 한다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 또 있어? 난방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창문도 관리를 하지 않았던 거야. 마이 갓. 참다 못한 직원이 또 한마디를 했어. 나 같아도 한마디 했겠다. 창 표면에 에어캡을 부착하고 바람이 새지 않도록 두꺼운 커튼을 쳐줘야 연소시를 줄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부착하면 열 손실 저감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모르셨나요? 화가 많이 났네. 그래서 직원들 어떻게 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은 그때 심각성을 느끼고 실내 온도를 20도로 맞추고 옷을 입고 열 손실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야. 다행이네. 이제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내가 말한 행동들을 잘 지키다 보면 에너지 절약도 하고 산소 배출도 적게 하고 지구도 건강하게 하고 따뜻하고 안전하고 조금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들어보니까 어때? 그래도 우리가 지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조금씩 고쳐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실천 좀 하자. 우리 너나 잘 친구? 빠나씨. 불만 있어? 어떻게? 어떡하지? 내가 살아가는 걸로 뭐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저번처럼 영상 한번 찍어봐. 영상? 아. 또? 아. 또? 저번 잘하던데? 나보고 회사 그만두라던데? 너 진짜 너무하다.